นะโมตั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ัมมาสัมพุทธัสสะ누가 이 땅과 야마의 세계와 천신들의 세계를 이해할 것인가? 누가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잘 따서 모을 것인가? 솜씨 좋은 이가 꽃을 따모으듯이 수행자가 땅과 야마의 세계와 천신들의 세계를 이해할 것이다. 수행자가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잘 따서 모을 것이다. 솜씨 좋은 이가 꽃을 따 모으듯이 이 개송이 설해진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. 5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과 함께 마을에 갔다가 제따와나 정사로 돌아왔다. 그날 저녁에 비구들은 마을을 다니며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. 그들은 그 마을에 언덕이 많은지 적은지, 땅이 진흙으로 되었는지, 모래로 되었는지, 붉은 흙인지 검은 흙인지 등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, 그때 부처님께서 오셨다.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. 비구들이여, 그대들은 그대들의 몸 밖에 있는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가? 그것보다는 그대들 자신의 몸에 대해 관찰해야 하느니라. 그 마을의 땅이 고른지 험한지 어떤 흙으로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대들의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어떠한지에 대해 관찰하면서 명상 수행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느니라.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설하셨다. 누가 이 땅과 야마의 세계와 천신들의 세계를 이해할 것인가? 누가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잘 따서 모을 것인가? 솜씨 좋은 이가 꽃을 따 모으듯이 수행자가 땅과 야마의 세계와 천신들의 세계를 이해할 것이다. 수행자가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잘 따서 모을 것이다. 솜씨 좋은 이가 꽃을 따 모으듯이.